다시 2시간을 타고 와서 15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두산 언정대 최종 목적지, 하늘의 연못 천지,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마지막 관문. 여기 1442계단, 1442. 그렇지! 가자, 할 수 있다. 과연 백두산 언정대는 천지 등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여기 아프다. 아프대요. 왜? 다쳤나? 여기 아파. 봐봐. 앞바다는 남자 백두산이 요렇게 생긴 게. 백두산 이렇게 생겼는데 가시가 박혔나 봐요. 저렇게 이렇게 손을 쓸면서 왔구나. 잠깐 팀 닥터 여기 바늘 가시가 꽂혔어. 아, 가시 박혔어. 아, 어떡해.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우, 좀 들어가긴 했다. 자, 서은이 이런 거 잘 참아요. 아, 난 이거 못 참아. 알았어, 아빠 잡아줘. 이거 내일 염증 생겨. 진짜로. 아, 눈 감아, 눈 감아. 아프죠. 손이 왜? 다시 만졌어. 그때 그 선생님? 맞아. 손나는 거 같이. 아이고, 깊이 박혔어요. 아이고. 아유, 울음 터졌어. 어떡해. 지구 들지 않았고. 세상에, 주사, 기주사 바늘 나왔어요. 안녕, 내일 연기 좀. 연기네. 마음 띄워서 연기 끄네. 딱 두 번 맞춰. 마음 띄워서 연기 끄네. 주사와서 못보겠다. 근데 진짜 아픈 것보다 지뢰 겁먹는 게 더 클 거예요. 바늘 보면. 옳지. 진짜 애들이 아프잖아요. 대신 아프고 싶어요. 부모님 마음이 진짜 오죽하겠어 또. 아이고. 아직도 여기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아, 만한 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 이렇게 멋져요? 천천히 가자. 우리 마실라운 것처럼. 여기가 다 중국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여기 왔잖아. 근데 요렇게 길이 있지, 지금. 꼭대기 가면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이야.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이야. 북한도 가보고 싶어. 북한도 가보고 싶어? 북한 너무 궁금해. 북한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 북한에 무슨 동물이 있는지 궁금해? 응. 사람이. 다람쥐! 와, 다람쥐예요. 세상에. 백두산 다람쥐, 우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한국 다람쥐보다 더 빠른데? 와, 한국 다람쥐가 더 빨라? 저게 중국 다람쥐인지 북한 다람쥐인지는 모르지. 북한에 가잖아, 북한. 북한 다람쥐네, 그러면. 제 국경 넘어왔다 가는 거네. 야, 그냥 보인다. 그냥 파면 돼요. 서원아, 이제 나무 잡고 올라가지 마. 그럼 뭐 잡고 올라가? 아빠 손 잡고. 아니야, 됐어. 나왔다. 아이고. 나 하나 뺐어요. 야, 이 나쁜 가시. 가시가 너무 작아서. 잘해냈어. 많이 울었어요. 이소준 어디 갔어? 올라왔어? 누구랑? 샹아 언제? 아, 서준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위에. 서준아, 너 왜 아까 못 기다렸어? 무서워서 못 보겠어? 아니. 그러면? 아,
울면 나도 마음이 속상하거든. 아유, 그랬어? 응, 나도 마음이 속상해. 아유, 제발 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좀 잘 좀 지내. 뭔지. 쌍둥이라 그런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한 것 같아요. 선아 아팠어? 많이 아팠어. 가방 어떻게 들고 가? 아프면 할 거야? 와, 가방까지 들어줘요. 아프니까 또. 서준이 봐, 서원이 가방까지 내주는 거 봐. 야, 이서준 다 컸네. 시안이는 누가 어디지? 서준이가 궁금해하는 시안이의 현재 위치는? 여기 앉아. 시안아,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그거 앉아봐. 삼촌이 마사지 해줄게, 알았지? 와, 너무 다정한 삼촌이. 그러니까. 여기 백두산도 우리 화이팅 하자. 가서 예쁜 천지 보자. 네. 스트레칭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제발 좀 안 하자. 시원해? 네. 오케이. 시안이 컨디션 최고. 가자. 삼촌 마사지로 충전하고 다시 힘을 낸 시안이. 짜요. 맞다, 성원아. 너 백두산에서 가져갈 거 있잖아. 장생초? 장생초. 그거 정상에 올라가면 있대. 가자. 할아버지 주라고. 딱지 닮아. 아이고, 이뻐라. 야, 장생초. 아, 저기 있다. 신기해. 와우, 성원 괜찮아? 성원 괜찮아? 성원 괜찮아? 진짜가 걱정했잖아. 아이고, 다들 걱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치셨어. 이성, 그거 알아? 내가 너 힘들까 봐 네 거 치토스 잠깐 옮겼어, 내 가방에. 뭘? 뭘? 왜냐면 힘들까 봐. 뭘까? 과연 맞을까요? 힘들까 봐. 과자가 무거우니까. 시안이 무거우니까 내 가방에 담아야지. 왜냐면 힘들까 무거울까 봐. 아, 고맙네. 너 치트 먹을래? 치트. 와. 이거랑 이거 좀 이렇게 먹어. 알았어. 빨리 먹어. 저거 내 거야. 내가 나는 줄. 잠깐만, 줘봐. 이거 나 손이 힘들까 봐 도와주는 거라고. 아, 오늘 유행한데요? 힘들까 봐. 멋쟁이시야. 얼굴. 삼촌 손 꽉 잡아야지. 내가 걸렸어요. 아, 걸렸어? 난 안 힘든데 사람들은 힘들어요? 아, 삼촌도 안 힘들어. 자, 가보자. 괜찮아. 식식하던 아이들도 이제 하나둘 좀 지쳐가는 것 같죠? 그냥 밥만 보고 올라. 서준이도 주저앉게 만든 이곳은 마의 900계단 부근인데요. 저기 멀리 천지 봉우리가 보여요. 시안아. 네. 삼촌 목마 찬 수도 있어, 알았지? 다리 휘청거려 지금? 아까 삼촌 찬스 쓰랬지? 아는 거? 오케이. 자, 일로 와. 자, 슈퍼맨 출발! 안고 몇 개 올라갈 수 있잖아. 천 개까지는 가보자, 우리 천 개까지. 아빠 군대 갔을 때 이게 행군할 때가 지금 더 있는 것 같아. 어느새 아빠랑 삼촌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900계단을 주파하는데요. 아이고, 아빠가 지쳤어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선배님. 예상컴. 오늘 아빠가 제일 고생 많이. 사실 아닌 줄 알아? 960.
들어올 거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렇지. 대박. 야, 희한아. 삼촌이랑 약속한 천 개다. 여기까지만 가자. 천 개의 계단을 오르고 나자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천지 봉우리.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 봉우리들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날카롭게 몰아치는데요.